안녕하십니까,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도마 안중근을 소재로 한 축어 천년을 살리라 불멸 두 권을 소개합니다. 두 책은 같은 책인데 불멸을 축어 천년을 살리라로 제목을 바꿔 재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문열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잘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의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지만 그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이토를 저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저격 후 그의 행적 역시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안중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의 내용 가운데 안중근의 인간적 약점, 능력의 한계도 가감없이 제시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초인적인 의거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복절 생각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